맛있대. 여기 다 국산으로 해가지고 완전 전라도식으로 갓김치랑 다 나온대. 사장님 일단 손두부 하나랑요. 예. 파전 하나 주세요. 예. 도토리묵 먹을 거야? 갑오징어 회무침 먹을 거야? 나 이게 더 좋은데. 도토리묵도 하나 주세요. 엄마 술 뭐 먹을 거야? 소주? 막걸리 안 먹고? 머리 아프지?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시원하게 한 잔 먹어. 여기 깡아 시원하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우 물맛 좋네. 아. 여기 약간 여기가 미경아 등산 올라가는 데야. 거 있잖아. 어 북한산. 원래 여름에는 여기가 물이 많은데 지금 약간 물이 없어. 근데 엄마 이렇게 입으니까 엄청 멋있겠네. 사장님 저희 카스 하나랑 참이슬 네. 하나 주세요. 참이슬요? 네. 예. 짱하지 맛있겠네. 직접 하신 거야? 네? 직접 하신 거야? 예, 할머니는 일곱 명부터 갖고 우리 그 산에서 계곡물에서 씻고 갖고 담은 거야. 아 진짜요? 박람회 때 네. 이게 시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 이게 네. 이게 예, 이거 갯벌다 먹는 거고 이제 저거다고 이거다고 세 군데 그때 어... 여기서 박람회 나갔던 거예요. 맛있겠네. 예. 아 이게 박람회 때 이걸 뭐 하셨대? 개가 숨네. 네. 공격을 좀 시키. 아 여기 도토리묵 얘는 깻잎 장아찌 날라가 바람 그리고 얘는 갓김치 그리고 엄마 이건 뭐지 고추 장아찌 얘는 뭐야 파김치 자 일단 1차로 도토리묵 엄마 소맥 한 잔 직접 만드신 거 아니야 맛있어 전라도 음식은 마무리로 깨라고. 집이 깨공장이야. 김치를 만들었어? 좀 반박도 하고 주셨어. 아우. 어, 도토리묵 나는 이런 단단한 거 좋던데? 도토리묵. 두부김치 손수 만든 손두부입니다. 해물 파전. 누릇누릇, 누릇누릇. 어우, 너무 좋다. 그니까. 그냥 두부 먹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엄마 이거 볶은 김치인가? 응. 두부 김치. 이거 엄마 갑오징어 아니야? 여기 갑오징어 쓰시는 거 아니야? 아, 그 봐. 오징어가 통통하잖아. 어우 맛있다 미쳤다 어우 이 여수에 역시 남도 식당이네 어머니 이게 고추장아찌라고요? 이거랑 파전이랑 어머머머머 이거 오징어 실한 것 봐 미쳤네 와 미쳤다 와 비주얼 미쳤다 와, 와 오징어 미쳤다 서울의 맛이 아니야 그치? 갓김치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니, 시원하니까. 네네네네. 또 지리산 깻잎이에요 지금. 아, 저 지리산. 깻잎을 따가지고 깨를 안 받아 우리는 저거 만들려고. 밥 사 먹으면 맛있겠다. 네, 한 우리가 저걸 팔거든. 저거 아. 400g에 만원 팔고. 아. 이제 그 속에 팔아. 갈치 속젓 12년짜리. 얘도 맛있어요. 네, 이게. 아, 이게 갈치 속젓이에요? 네, 아. 그래서 어, 그런 맛이구나. 감동을 받아. 어, 약간 감동스러운 맛이야. 네. 사장님 쿠키 지금 저기 계곡에 담그라는 얘기지? 아 이거 그래서 특이하구나 이거 맛있네 이거 이거는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한가지네 먹을 때. 어 이거 깻잎하고 먹어봐야지. 깻잎 맛있어 보여. 야, 엄마도 사과. 나도 사면 되지. 지리산. 야. 지리산? 지리산 햇깻잎 오징어를 싸가지고. 나 오징어 싸 먹을 거야. 두부 싸 먹어. 엄마 그치 너무 맛있지? 맛있다 응. 맛이 깊이가 다르다 깊이가 엄마 갓김치도 맛있어 얼갈이 열무 얼갈이? 이거 진짜 먹어봐 이거 좋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지 이거 또 소화래 엄마 소화제 천연 소화제 아 너무 좋다 놀러 온 거 같네 여기 왔는데 어우, 맛있다. 이거 되게 그 갓김치도 너무 맛있다. 갓김치도 맛있어? 응. 내가 먹어본 갓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곰삭아 맛있네. 어. 오, 갓김치에 두부. 통국수 있다. 아, 근데 우리 이거 먹어야지. 통국수 하나 먹고 싶었는데. 먹어, 하나 두 개 하나 먹어. 응, 먹자. 천천히 먹자. 어우, 맛있다. 제대로 잘 찾아왔네. 내가 블로그 보고 여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온 거거든. 근데 다른 데 그러니까 한국에 보고 딴 데도 그 정도 하지 않냐? 다른 데 이런 데 다른 데는 유원지 25,000원이야 다른 데는 괜히 부피만 크지. 그러니까 튀김 가루만 많지. 속에 이쪽이 없잖아. 근데 실속에는 안 되네. 아니 이 오징어가 갑오징어니까 이거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그냥 오징어일 수도 있어. 아마 갑오징어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어? 갑오징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갑오징어는 그 아니에요? 맞지 엄마? 응 맞아. 오징어가 근데 왜 이렇게 싫어? 적당한 크기를 쓰네. 나는 그리고 이렇게 해물파전 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그게 좋아. 아우 도토리 먹도 너무 맛있어. 플러스 매는 있다. 단백질 조금 피네. 반했어? 뭐 헌팅 할까? 아니야 그냥. 헌팅 해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있지 없어. 많지. 그럼 누구랑? 친구들. 몇 살 때? 그 엄마 날라줄 수 있어. 몇 살 때? 23살 때. 아 23살 때? 아 3-4살 때? 내가 엄마를 닮았네. 엄마가 나이 되게 이상하게 좋아했잖아. 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받은 거야. 피 아니고 내가. 그래갖고 나이트를 들어가더니 세상에. 그래갖고 거기에 그리고 14기 조그마하고 이번에 대청 같이는 난 글모 말고 난 기억 안 나. 그랬는데 난 어렸을 때 지가 애들만 따라주고 맥주하고 막 시켰어. 근데 또 엄마도 그때는 술이 세지 않았지. 그냥 맥주 몇 잔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이를 떼지 마 그냥. 근데 그때 혹시 나이트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어? 기억나는 노래 있어? 몇년 노래가 아니고 그냥 경음악으로 그냥 경음악이 나온다. 그래, 옛날에는 언니 약간 유로 이게 그냥 틀어놓고 아 그냥 이렇게 비트만 나오는 거야? 어 완전 클럽이네. 거기서 그냥 춤추는 가요 나오는 게 아니고 넌 왜 알아 그거를? 아 메가히트 곡이 나와? 거기서 사회자가 자 오늘 아가씨들 그다음에 우리 더 친구 오빠들 오늘 여기 스테이지에서 춤출 분 손들어 보라는 거야. 그래 엄마 손들어? 엄마가 당당하게 어우 저 엄마 딱 스테이지 딱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서 음악을 지금부터 신나게 때립니다 했는데 엄마가 1등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어이 엄마 급전 상태? 제가 옆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지. 야 그 소리를 했더니 너는 야 아가씨들 야 너는 막 이러는 거야. 뭐냐나 그랬더니 너는 야나 엄청 한량하게 뭐 재밌게 노는 거야. 진짜 우리 그 큰 그 DNA가 있네. 다 엄마랑 아빠야.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둘이 봐봐. 둘이 우리 어렸을 때 노래방을 얼마나 다녔어. 난 우리 그래서 난 지금도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 나도 좋아. 우리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막 몸쓰고 예체능적으로 간 게 다 엄마 아빠 그걸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늘 알고 있었는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술은 못 되니까 그 CC가 있잖아. 파전에다가 깻잎 싸가지고 자 얼마 싸가지고 몇 살이야? 많이 나가? 아우 이 파전 맛있네. 파전 너무 맛있네. 이 깻잎이랑 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반찬들이 이제 진짜 예사롭지 않네. 아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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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저거 분 되나? 파김치. 어. 여기 진짜 김치 제대로다. 어떻게 콩국수 한 콩국수 먹을래요? 사장님 콩국수 돼요? 그 콩국수 하나랑 그 소주 하나 주세요. 어 그래도 맛있네. 우리 잘 먹었네 야무지게. 어 도토리묵 너무 맛있어. 도토리 하나 사갖고 와서 갖고
일단은. 가져가면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없잖아. 오이 넣고 이거 다 입만 나와. 고춧가루 좀 넣고. 근데 엄마 나 되게 요리 대충 해도 잘한다? 그건 엄마 닮은 거네. 그치? 미영아 말해줘. 대충 해도 잘한다? 나 대충 대충 소소소소 넣었다 맛 나온다? 엄마 닮은 거지. 그럼 그게 북한산을 뒤로 하고 먹는 술 스타트로 했어. 주부에다가 싸서 해놨더라. 그 다음에 그냥 닭김치 때를 밀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온도를 들여갖고 다 살들을 빼갖고 안 오. 고무공이 엄마예요. 아까 서리태지. 서리태 콩국수. 여기 전라도예요 엄마. 지금 우리는 전라도에 송추에 온 게 아니라 전라도에 왔다고요. 아 콩국수지. 와 미쳤다. 아 나 콩국수 진짜 나 올해 첫 콩국수. 내가 참 이런 거 콩 이거 좋아해. 아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고소 그 자체.